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6차 마이너 MC 엔스타리그 본선 진출전. 오늘 이제 마지막 마이너 리그가 탄생되게 됩니다. 15조와 16조의 경기로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역시 두 분의 해설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 임성철 해설이 변함없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뭐 거의 모든 팀들이 스토브 리그에 들어갔고, 이제 뭐 오늘 마지막 마이너 리그가 탄생되면서 거의 모든 팀 이제 완벽하게 스토브 리그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 마이너 MBC 게임 스타리그 윤곽도 24자리 중에 22자리가 완성되면서 거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마이너 리그는 예선에서부터 많은 이변이 또 있었고, 네. 예, 특히나 이건준 선수나 김정환 선수와 같은 신인은 대진표 내에서도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들을 모두 다 이기는, 예, 그런 그 이변 중에 이변을 일으켰죠. 예, 그런 좋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들 패배를 해서 기분이 조금 마음이 좀 상하긴 했겠지만, 예. 이런 신인들이 자꾸 나오고 나와줘야지 보다 재밌고 그 이채로운 경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그 신구의 조화와 더불어 어떤 경쟁 체제가 구축이 된다면 더욱더 선수들의 실력이 향상되리라 믿습니다. 네. 지금 현재 24자리 중에 22자리가 차 있는데, 종족별 분포를 보면은 테란이 7, 저그가 9, 프로토스가 6입니다. 이 정도 밸런스면 괜찮지 않나요? 괜찮죠. 예. 네. 뭐 앞으로 오늘 있을 경기에서 저그와 테란이 어느 정도 또 보강이 되겠습니다만은, 예. 일단 프로토스가 6명, 게다가 프로토스에 올라간 프로토스 플레이어로서 올라간 선수의 면면을 살펴보자면은 정말 메이저급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잘 맞는 상태에서의 아주 그 액티브한 경기가 펼쳐지는, 예. 그런 마이너리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프로토스가 강민, 김한중, 피터, 안기호, 박정길, 김성재 선수 이렇게 6명으로 구성이 됐고, 이제 프로토스는 완벽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 저그대 저그전이 한 경기가 있고, 저그대 테란의 경기가 한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를 통해서 저그가 일단 한 명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저그는 열로 마무리를 지을, 열 이상, 열 또는 열하나로 마무리 지을 것 같고요. 테라는 일곱 또는 여덟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두 명의 마이너리그와 최종적으로 합격선에 도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경기를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15조입니다. 23번째 자리에 이 두 선수 중에 한 선수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재영 선수와 윤종민 선수가 저그대 저그전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루나와 인터다크니스 레이더 소프트 승사입니다. 16조에서는 저그대 테란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주영 선수의 저그와 김현진 선수의 테란 경기가 준비가 되겠습니다. 1라운드 역시 루나, 2라운드 인터다크니스 두 번째 판, 세 번째 라운드는 레이더 소프트 순서로 3전 2선승제, 15조와 16조 경기 모두 3전 2선승제 경기로 치러지겠습니다. 이 16조 경기를 끝으로 24번째 자리에 이주영 혹은 김현진 선수가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올라와 있는 명단을 봐도 역시 그 신구의 조화가 적절히 또 아주 참신한 신예와 또 적절한 신예들의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 또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15조의 경기, 23번째 자리를 차지할 15조의 경기, 저그대 저그전 경기로 꾸며지는데, 이재영 선수와 윤종민 선수가 이 15조에서 예선을 치르고 올라왔습니다. 15조에서는 어떠한 경기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죠. 자, 15조에는 이재항, 조홍규, 조병호, 임채성, 윤종민, 박경락, 박영민 선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서 조홍규 선수와 조병호 선수가 맞붙어서 프로토스의 조병호 선수가 올라왔는데, 그 조병호 선수를 이재항 선수를 누르고 오늘 최종 본선 진출전에 이재항 선수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종민 선수는 처음에 임채성 선수를 맞상대했었고요. 테란의 임채성 선수. 그리고 박경락 선수와 백영민 선수가 맞붙었고, 백영민 선수가 박경락 선수를 누르고 올라왔습니다. 그 백영민 선수를 역시 윤종민 선수가 꺾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마지막으로 이재항 선수를 맞상대하면서 23번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예, KTF 매직엔스의 조병호 선수는 팀리그에서 최연성 선수를 이긴 만큼, 네. 예, 굉장히 좀 잠재된 능력이라든가 어떤 기본기가 참 탄탄한 선수인데, 그 선수를 이재항 선수가 꺾고 올라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 이재항 선수가 많이 좀 안정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백영민 선수 같은 경우는 박경락 선수를 예선에서 꺾었습니다. 예, 네. 그러나 예, 윤종민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결국 마이너리그 최종 예선까지는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렇죠. 윤종민 선수는 임채성 선수를 2-1, 그리고 백영민 선수를 2-0으로 누르고 이 자리에 와 있고요. 이재항 선수는 조병호 선수를 2승 1패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15조의 두 선수, 이재항 선수와 윤종민 선수를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6차 마이너 MBC 게임 스타리그 본선 진출전. 15조의 두 선수, 먼저 이재항 선수, 8대1팀 주력 소속의 이재항 선수, 팀 내에서도 역할을 다해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팀리그에서 물론 그 최근에 있었던 그 팀리그
플레이오프에서 네. 뭐 서울팀의 진영 선수에게 패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자신의 능력을 그대로 예, 잘 경기 내에서는 어느 정도 네.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항 선수는 예선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그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은 예, 프로토스를 또 꺾고 올라왔고 또 게임 경력이 워낙 또 길었던 선수이니만큼 예. 또 저그전에도 어느 정도 좀 트여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 저그전 전적이 0승 5패로 다른 타 종목 상대할 때보다 가장 좋지 않습니다. 자, 이재항 선수보다 신예죠. SK텔레콤 T1의 윤종민 선수입니다. 예, 럼블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저그이저인데요. 신인이긴 하지만 이 선수 5차 마이너 예선 때 예, 최종 결승전에서 이재항 선수를 만나서 0대2로 패배를 한 적이 있었는데 5차 때는 방송에서 이 최종 예선전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지만 아무튼 간에 그때와 지금이나 횟수만 바뀌었지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데이터가 모든 것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란전 0승 0패, 저거전 0승 0패, 프로토스 0승 0패. 이제 오늘 첫 데이터를 위해서 나가기 시작한 SK텔레콤 T1의 윤종민 선수가 이재항 선수 맞상대하면서 마지막 본선 진출전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재항 선수의 대저그전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만은 윤종민 선수가 경험이 이재항 선수에 비해서는 부족하다. 그리고 방송 무대가 오늘 윤종민 선수가 처음이라는 것 또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5차 마이너 예선에서 이재항 선수에게 네. 0대2로 패배했었던 기록도 있는 만큼 뭐 이재항 선수가 0승 5패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윤종민 선수에게는 어느 정도 강하다라고 예. 예,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 마이너리그 예선도 참 물고 물리는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재항 선수는 윤종민 선수를 이미 맞상대한 적이 있다는 거 다시 또 맞붙었고요. 예. 하지만 뭐 이겼긴 이겼지만 그때와는 또 시간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한 3개월 정도 이후에 다시 맞붙었기 때문에 윤종민 선수가 과연 얼마나 컸는지 네,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겠고 이재항 선수는 플레이오프 때 진영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다고 그래요. 네, 그 충격을 벗어났을 수가 예, 과연 있을지가 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그 채팅이 또 기억이 납니다. 두 선수의 첫 번째 전장입니다. 루나를 만나보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재항 선수가 이 윤종민 선수를 한번 잡았던 적이 있었고 예선전에서 예. 그 경험도 많다고 하지만 이 MBC 게임에서 이상하게 저우전 승률 지금 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승 5패의 기록인데 그래서 이재항 선수가 다시 한번 윤종민 선수를 이기겠다라는 그 예상을 하기 쉽지는 않고요. 윤종민 선수 MBC 게임에서 방송에서 자신의 모습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여태까지 그 신인들이 보여왔던 예, 그런 식의 그 달콤한 그 새콤한 그런 경기를 보여줄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루나 버전 2.01 이번 본선 진출전의 첫 번째 전장으로 쓰이면서 많은 선수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한 전장이 되겠습니다. 자, 두 선수 경기 준비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과연 신의 윤종민 선수가 다시 한번 이재항 선수에게 복수를 하면서 여러분께 인사를 본격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인지를 그리고 가능성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다. 6차 마이너 MBC 게임 스타리그 본선 진출전에 두 선수 15대 두 선수 이재항 선수 윤종민 선수 저그대 저그전 경기를 펼치고 이제 보아 마이너리그 다음 6차 시즌에 본격적으로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경기석에 앉아있습니다. 이재항 선수 이제는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 될 때 이제 역시 윤종민 선수 자신의 가능성 여러분께 인식을 시켜야 될 때가 되겠습니다. 두 선수 1라운드 경기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승제 1라운드 시작합니다. 네, 먼저 이재항 선수입니다. 펜트겐 큐이테 큐리어스의 이재항 선수가 2시를 그리고 SK텔레콤 T1의 윤종민 선수가 4시를 가져왔습니다. 두 선수 이재항 선수는 빨간색 그리고 윤종민 선수는 파란색입니다. 대조가 되는 색을 띠고 두 선수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위아래로 놓여있고 오버로도 정확하게 출발했고 네.
플레이오프에서의 아쉬운 패배가 분명히 이재항 선수에게는 약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진영수 선수에게 1승을 더 내주면서 팀이 정말 위기 상황에 빠졌었던 적이 그때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항 선수 자존심에 뭐 상처도 좀 많이 입었을 테고 뭐 이러니까 아무래도 그 플레이오프 경기가 끝나자마자 예, 숙소로 돌아가서 또 연습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아까 두 선수가 이제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필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네. 이재항 선수 하면 또 잊을 수 없는 필살기. 네. 예. 이제 지금은 아닙니다. 예. 그런 식으로 원래 선수들 간에 견제를 하는 거예요, 초반에. 채팅으로. 예,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어느 정도 이렇게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뭐 채팅이 뭐 문제가 될 것도 전혀 없는 거고요. 네. 자, 오버로드를 통해서 위치 확인했는데, 이재항 선수의 드론이. 아직까지는 모르죠. 위아래로 가면서 마주쳤죠. 예, 예, 예. 사슬적 쪽에서. 네. 자, 그냥 갑니다, 그런데. 가서 어떤 견제를 한다는 건가요? 보다 확실한 걸 보겠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오버로드가 가는데 또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이 있고 이 이재항 선수는 지금 드론만 생산을 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앞마당을 가져갈까? 예, 혹은 코니프를 칠까? 근데 지금 드론이 내려간다는 것은 앞마당 가져가겠다는 거죠. 예, 앞마당 상대방 윤종민 선수가 가져가는 것은 늦추고 자신은 예.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신은 앞마당을 하되 상대방은 본진 후에 처리를 예, 가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자, 계속되는 견제 시간 끌고 일단 다시 빠져나가는 이재항 선수의 그래서 윤종민 선수는 본진 팀을 선택합니다. 분명히 찝찝하긴 찝찝하지만 뭐 아주 뭐 100% 뭐 상대방에 비해서 뭐 지는 빌드라고 볼 수 없는 윤종민 선수예요. 네, 뭐 앞마당을 분명 상대방이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자원 채취를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리고 앞마당을 가져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방어할 만한 구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윤종민 선수가 저글링으로 흔들기 시작했을 때 또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단점이 분명히 이재항 선수에게는 있는 겁니다. 네. 자, 본진 트윈과 스포링볼 그리고 게스까지 가고 있는 윤종민. 예. 다양하게 유닛을 사용해야 돼요. 예. 상대방이 예측 못하게 저글링의 숫자를 늘린다든지 갑작스럽게 공중 유닛의 그 숫자를 늘린다든지. 네. 자, 이 또 선수층이 두터워지다 보니 비슷한 이름의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게 윤종민 선수입니다. 예. 예. 그 이건준 선수가 보여줬던 대로 앞마당을 가져가는 상대에게 예. 스커지로 그 상대방의 오버로드를 잡아주면서 정말 적은 숫자의 뮤탈만 뽑고 저글링으로 그냥 상대방 앞마당을 밀어버리는 그런 방법도 분명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는 본진 트윈의 처리, 상대는 앞마당이라는 확인하는 네. 윤종민 선수입니다. 그리고 내어갑니다. 이재항 선수. 본진 트윈의 처리 만들고 나서 저글링 다수 지금 생산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예, 저글링으로 상대방을 일단은 흔들기 시작하면 자신이 앞마당을 가져갈 만한 타이밍도 분명히 생깁니다. 네. 자, 윤종민 선수의 저글링이 생산됐고 역시 이재항 선수도 같은 숫자의 저글링을 생산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글링이 뛰쳐나가는 걸 보게 되면 이재항 선수는 보다 더 많은 숫자의 저글링을 생각해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언덕에서의 수비를 못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앞마당 쪽의 자원을 가져갈 수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본진 트윈의 처리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가스량에서 앞서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레어테크 이후에 어떤 승부를 이재항 선수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글링에서만 어떻게든 밀리지 않고 막아낸 다음에 뮤탈리스가 나왔을 때 한 기 한 기씩 차근차근 이렇게 드론을 추가하게 되면은 그 언젠가부터는 진짜 뮤탈리스코의 숫자에서 질 수가 없는 그런 선수가 네. 만들어지는 거죠. 저글링 꾸준하게 지금 생산해서 윤종민 선수가 뭔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항 선수가 성큼 콜로니까지 하나 안전하게 건설을 해서 네. 앞마당을 완벽하게 지키겠다라는 모션을 보입니다. 뭐 저런 선택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상대방보다 앞마당을 먼저 가져갔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지는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가는 거거든요. 이재항 선수는 자, 스파이 올라가고 있는 윤종민 선수. 아주 똑같은 시기에 올라간다. 눈치 싸움 끝에 먼저 덤벼드는 네. 이재항 선수입니다. 이재항 선수 스피드업이 되자마자 밖으로 나와서 상대방의 공격적인 움직임을 포트해준 거 이거는 대단히 좋았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예. 또 성큼 콜로니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또 이런 움직임이죠. 그렇죠. 예. 자, 스포니프리, 스파이어죠. 그리고 역시 스파이어. 저 저글링의 숫자는 이재항 선수는 거의 어쩔 수 없이 많이 생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상대방의 진영까지 꼭 그렇게 공격을 갈 필요까지는 없죠. 예, 한번 찔러보는 척 해주다가 드론도 살짝 쿵 이렇게 막 생산을 해주고 네. 예, 지금은 드론을 생산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큰에 지금 숫자를 더 늘리는 것 같고요. 자, 오버로드를 통해서 많이 보면서 서로 맞춰나가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이재항과 윤종민.
붉은색 이재양, 파란색 윤종민. 네. 성큼 콜로니를 지은 게 정말 어찌 보면 잘한 것 같아요. 네. 그 자원적인 손해를 분명히 보긴 봤지만 드론을 추가하는 타이밍도 좋았었고요. 네. 두 군데 깼었죠. 그리고 지금 이재양 선수는 자 저글링 하나 쓱 들어옵니다. 자 윤종민 선수 소수의 저글링만 보내려고 이렇게 명령을 시켰는데 네, 말을 안 들었어요. 네, 휴대정이 여기저기 막혀 있다 보니까요. 저글링 돌 그리고 스커리가 나오고 있는 윤종민. 예. 일단 스쿼즈로 상대방 오버로드 테러라든가 뭐 이런 나올 수 있는 레어테크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유닛에 대한 견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의 시간을 벌기 시작하면은 이거 윤종민 선수 반응이 좀 아쉬웠네요. 예, 바로 여기서 이재현 선수가 예. 윤종민 선수의 공격을 퍼붓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게 정확한 판단입니다. 네, 머무르고 있는 스쿼즈 뮤탈리스크 살아서 빠져나갔습니다. 예, 뮤탈리스크를 청울링이 달려들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뮤탈리스크가 세기가 나왔을 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윤종민 선수는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들어와서 드론 하나씩 네. 찍어서 잡아내주고 있는 이거는 어찌 보면 안 입을 수 있었을 만한 예 그런 피해거든요. 자, 뒤에 이렇게 쫓아옵니다. 스커지가 열심히 쫓아옵니다. 예. 빠져서 올라가고 있는 같이 나란히 가고 있는 스커지가 있습니다. 예, 그 좀 더 지금 뮤탈리스크를 바짝 쫓아가고 있는 그 스커지는 보다 전진에 있는 뮤탈리스크를 잡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일단은 뮤타 하나 줄여준 이재양 선수 스커지 그리고 다시 윤종민 선수가 저글링을 투입시켜봅니다. 예, 이러면서 스쿼지까지 날려들면서 뮤탈리스크를 제거해줘야죠. 그런데 일단 저글링이 성큼 코론이 하나, 그리고 드론 하나. 또 둘. 큰 실효를 거둔 건가요? 그거는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예. 이 윤종민 선수는 또 멀티를 가져왔고, 3회 처리가 됐거든요. 예. 3회 처리가 됐다는 것은 이제부터 보다 확실한 공격을 펼칠 수 있다는 걸 또 의미하죠. 네. 자, 상대방은 해체리가 3시다. 그렇다면 이제 이재영 선수의 움직임이 중요하겠군요. 예. 윤종민 선수는 일단 그 해처리가 3개이기 때문에 저글링 스쿼지 당분간 유지하다가 앞마당 속에서 가스가 채취되는 시점에서 예, 상대방의 뮤탈리스크를 따라가야 되는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앞마당 쪽으로 공격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이재양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자신이 상대방보다 앞서가는 것은 뮤탈리스크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걸로 뭔가 이득을 보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야 됩니다. 바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자, 드론 잡아주기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위에 스쿼지가 던져집니다. 예, 스쿼지 모자르고 추가 인시앞 피르면 또 저울링들이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앞마당 쪽에 방어타워를 전부 다 제거했기 때문에 예, 그곳으로 저울링으로 조금 더 효과를 보고자 했었는데 역시 상대방이 뮤탈리스크의 양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자, 드론 피해가 좀 있지요. 네. 그리고 컨트롤 통해서 스컨드 잡아내주고 있는 제거할 거면 다 제거를 했었어야 돼요. 네. 이거는 어쨌든 이재양 선수가 앞마당에 있었죠. 윤종민 선수 지지선은 이재양 선수의 판단 윤종민 선수를 상대로 먼저 승리를 낚아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무대 경험이라는 생각이 전 자꾸 듭니다. 스커지가 네.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뭐 그 타이밍이 참 아쉬웠다고 네. 볼 수 있죠. 그 뮤탈리스크 세기가 살아나서 결국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뮤탈리스크의 양이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네. 윤종민 선수가 스쿼지를 보내고 상대방의 그 에그 위에 올려놨었던 그 시기에 조금만 더 집중을 했었다면은 뮤탈리스크 세기 잡아내고 그만큼의 시간을 더 벌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역시 이재영 선수가 큰 무대 경험이 많고 뭐 저구전이 0승 5패이긴 합니다만은 윤종민 선수에게 한번 2대0으로 이긴 기억도 있고 이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첫 번째 경기의 기세만큼은 이재양 선수가 앞섰고 또 경기도 잡아냈네요. 네. 윤종민 선수는 3회 처리로서 저글링과 그 스쿼지의 양을 그 상대방의 그 병력에 맞게 조절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스쿼지만 잔뜩 뽑았다고 저글링을 때릴 수 없는 입장이니까요. 근데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재양 선수의 그 뮤탈리스크 한 대여섯 개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설마 저 정도의 숫자의 뮤탈리스크로 본인이 쳐들어올까? 라는 생각이 저글링으로 밀어붙이면서 시간을 끌려고 했는데 하필이면은 이재영 선수는 그것을 예측하고 그냥 소수의 뮤탈리스크로 그냥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쉽게 경기가 끝나버렸네요. 판단이었죠.
자, 이재항 선수와 윤종민 선수 일단 1라운드 경기는 길지 않은 시간 9분 06초 만에 이재항 선수가 윤종민 선수를 뒤흔드는데 성공은 했습니다. 하지만 한 경기를 더 이겨야지만 이재항 선수가 23번째 자리 그리고 10번째 좌우 유저로서 6차 마이너 MBC 게임스 자리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 후 2라운드가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